요즘 들어 먹어도 먹어도 왜 자꾸 먹고 싶지 하고 달력을 보니 그날이 다가오기 일주일 전입니다. 한 달에 4분의 1이나 차지하는 이 PMS 기간, 이때를 잘 보내야 지속적인 체중 감량과 몸의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나는 꼭 잘하다가 그날이 다가오면 무너진다 하는 분들은 오늘의 영상 주목해 주세요. 그날이 다가올 때딱 이 세 가지만 챙기면 폭식, 우울감, 체중 증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저는 예전에는 PMS 기간만 다가오면 폭식하고 과식하고 많이 먹으니까 컨디션 떨어져서 생리는 더 미뤄지고 늘어지고 과식하는 날이 더 길어지니까 살은 더 찌고 앞에 잘 관리해왔던 거다 도루묵시키고 사실 뭐 거의 PMS 기간이랑 그날에 찐 살을 그 다음에 빼고 나면 다시 PMS 기간 돌입하고 스트레스 받고 찌고 빼고를 반복하던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날이 다가와도 오, 그날이 다가오는구나 하고 평소 보내던 컨디션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관리를 잘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무엇보다 한 달에 4분의 1을 스트레스 받으며 지내던 것이 사라지니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우리 지킴이 분들도 딱이세 가지만 챙기면 지금의 저처럼 그날이 다가와도 끄떡없이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무조건 변비 잡기를 최우선으로 챙기기. 그날이 다가올 땐 신체의 변화로 인해 평소에 변비가 없던 사람도 화장실을 못 가기 시작합니다. 안 먹어도 붓고 답답하고 살찌는 느낌이 들죠. 우리 몸이 가벼우면 탄력을 받아서 계속 잘 관리하는 패턴으로 살게 되는데 한번이 무겁고 살찐 느낌이 들면 그 이후에도 계속 살찌는 날들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몸의 순환이 더안 되고 배출을 더 싫어하는 이 시기엔 그 어떤 타이트한 식단, 운동 이런 것 보다 빨리빨리 화장실을 갈수 있게 내 몸을 도와줘야 돼요. 하루 물 2리터 마시기, 충분히 걷기는 당연하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아침에 유산균 챙겨 먹기, 아랫배 찜질하기, 자기 전에 복부 마사지 해주기. 유산균은 간단하게 포나 알약으로 된 것을 챙겨 먹어도 좋고요. 이런 게 없다면 그날이 다가오는 기간만큼은 오전 중에 그릭 요거트 같은 요거트를 한 컵씩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장이 굳지 않고 충분히 운동할 수 있도록 아랫배 찜질을 틈틈이 해주면 좋은데 그냥 거창한 거 없이 저는 오전 중에 아랫배 부근에 핫팩을 붙이고 출동합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복부 마사지. 우리는 일상 속에 이렇게 앉고 숙이고 말다 보면 복부가 계속 긴장되고 복부 속에 있는 소화기 근육도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평소엔 요 정도 압박으로도 화장실을 잘 가던 우리 몸이 그날 중에는 더 힘들어하니 이 압박받은 복부를 자기 전에 계속 충분히 풀어주면 화장실 가는데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복부 마사지 방법 정말 간단한데 그냥 폼롤러를 두고 엎드려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다려주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손으로 갈비뼈 아래, 골반 위 이렇게 뼈가 닿지 않는 복부의 모든 부분을 눌려줘요. 이렇게 눌려주면 내가 특히 굳고 불편한 부위가 뻐근하고 기분 나쁘고 아프거든요. 그런 부위를 딱 잡아내서 계속 이렇게 호흡하면서 풀어내줍니다. 이렇게 풀다 보면 다음날이 아니라 그 저녁에 화장실을 시원하게 가고 주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루에 두 끼, 내가 먹고 싶은 메뉴 잘 차려서 맛있게 먹기. 이때는 평소보다 식욕이 늘어나는 시기라 자칫 잘못 눌렸다가는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계속 빼야지, 잘 빼야지, 더 빼야지라는 생각보다 잘 먹어야지, 먹고 싶은 거 맛있게 먹어야지,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에 최우선으로 집중해주세요. 평소에가 감량 기간이었다면 지금은 스트레스 안 받는 유지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때는 매운 것도 당기고, 짠 것도 당기고, 단 것도 당기니까 점심, 저녁 이렇게 두 끼, 내가 정말 먹고 싶은 메뉴 한상 차림을 해서 맛있게 드셔주세요. 어떤 메뉴든 관계없고, 한 끼에 1인분만 넘기지 않으면 정말 살찌지 않으니까 참다 폭식하거나 지속적으로 달고 뭘 먹기보다 점심에나 불닭볶음면, 저녁에나 순댓국밥, 이렇게 내가 진짜 먹고 싶은 메뉴를 지정해서 잘 챙겨 드셔보세요. 한 가지 팁은 내가 식욕이 불안정해서 자유 메뉴를 그렇게 먹으면 너무 많이 먹을 것 같다 하는 분들은 피자, 닭볶음탕처럼 양 조절이 잘안 되는 메뉴보다 1인분으로 살수 있는 메뉴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두끼 패턴이 어렵다는 분들은 한끼 정도는 간단하게 요거트, 과일, 샐러드처럼 건강식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내 몸에 붓기를 쏙 빼줄 수 있는 운동 루틴을 챙겨줘라. 붓기 빠르게 쏙 빼주는 운동 루틴은 걷기 20분 후에 복근 운동 10분, 종아리
종아리 스트레칭 한 세트예요. 우선 하루 걷기 20분은 이때는 아무리 잘 관리해도 기분이 우울해지는데, 기분이 우울해졌을 때는 억지로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거나 그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어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잠시 패스하고 일단 걷다 보면, 몸을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져요.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내각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은, 내가 자꾸 기분이 안 좋으면 아 왜 기분이 안 좋을까 라고 생각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한번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신 붓기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우위가 종아리와 복부예요. 우리 몸의 순환과 가장 직결된 부위입니다. 늘어지고 굳은 복부는 코어 운동을 통해 열을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단단하게 굳어있는 종아리는 스트레칭, 마사지를 통해서 빨리빨리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그날이 다가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라고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 다른 부위 운동 다양하게 안 챙겨도 좋으니 하루 걷기 20분 혹은 5,000보 채우기, 코어 운동 아무거나 한 세트, 종아리 스트레칭 한 세트, 요렇게만 챙겨주시면 정말 충분합니다. 자, 오늘의 팁 세 가지 어떠셨나요? 내가 마음이 급하고 최대한 빨리 감량을 하고 싶어도 내 몸이 힘들고 무거워지는 요 시기에는 스트레스 없기, 내 몸 편안하게 잘 보내기를 목표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날이 다가올 때 그날 중에 살이 찌는 가장 큰 이유가 나는 이 기간에는 항상 살이 찌는 사람이야, 폭식하고 많이 먹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그날에 무너졌던 건 우리 탓이 아니라 환경 탓입니다. 더 어려워지는 환경에 내 몸을 더 억압하는 것이 아닌 내 몸을 다독여주면 누구나 스트레스 받는 PMS 기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지킴이 여러분, 제가 유튜브 영상을 18년 12월에 처음으로 올렸는데 지금이 벌써 22년 12월이니까 딱 제가 4년차가 되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꾸준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지킴이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3년에도 늘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해 우리 지킴이 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Audio Jungle.